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사로잡는다?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? 실제로 여기 대해서 실험한 게 있어요.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. 21명의 실험 참가군한테 아주 긴 사람, 긴 사람, 짧은 사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, 실험 참가들이 이제 뇌 검사를 했어요. EEG라는 뇌 검사를 해보니까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한테 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머리카락이 긴 여성분한테 시선이 더 가는 게 속설이 아니었네요.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보다는 라푼젤이나 어떻게 뭐 그 에이리얼? 우리 인어공주? 그런 걔네들한테도 시선이 가야 되는 거네요. 모르겠습니다. 실제 저는 뭐 라푼젤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머리카락을 기는 게 좀 시선을 많이 잡으니까 뭐 연예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직업에서는 머리카락을 한번 길러보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 탈모나 모발 정보라기보다는 재미로 하는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